우리 모두가 전도서를 펴놓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익숙해진 분도 계시지만 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처음으로 받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허무주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성경이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서 초두의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헛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씀으로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이 전도서를 원래 쓴 원문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계산을 하면 전도서는 222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222단어 가운데서 헛되다는 말이 30번 이상 거의 40번 가까이 나오니까 전도서에 대한 인상을 우리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성경이다 하는 그런 인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헛되다는 소리 자꾸 하는 성경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욱이 젊은이들은 아주 매력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에 대해서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직함이 좋아서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는 천하가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을 논할 때 자기가 그렇게 즐기며 살았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세상을 논하고 인생을 그저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참 자랑할 것 같은데 그는 솔직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누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겨놓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솔직함에 저는 매력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이와 같은 솔직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이 자꾸 인생을 헛되다 하고 노래를 했느냐? 그가 젊었을 때 한참 광인할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보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은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좀 지나친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세상은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는 것처럼 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정말 헛되지 않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나쁜 사람이나 헛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하느냐? 썩어짐의 종노로 단지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 위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을 전도서의 용어로 바꾸면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좋으면 저 세상은 헛되지 않고 행복하게 보이나요? 정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구약 초두에 가보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최초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너무 의로워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가 그랬는지 한배에서 나온 형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들에서 형이 내리치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헛되다예요.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이 딱 아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헛되죠. 의로우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관찰하자고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의로우면 뭐합니까?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잘 섬겼으면 뭐합니까? 다 나중에는 헛되죠. 돌에 맞아 죽고 핍박받아가고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도 안 해요. 믿음 좋다고 세상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직하지 못한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전도서의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도록 하는 데 전도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지만 허무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전도서의 가치가 있어요. 당당하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헛된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것은 직접 손으로 찾으세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찾습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우리 12장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는 말은 전도서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세상은 헛되다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제 다 들었지 않냐?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다 알았지 않느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니라.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이 받드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인데요.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가 좀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풀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전체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신앙활동 전체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뭡니까? 자기를 키워주는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순종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어린아이에게 더 큰 지혜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지혜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헛된 세상 하면 제대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자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한다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참 멋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이랬어요. 실감나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다. 우리 라디오를 옛날에 켤 때 그랬잖아요. 예, 막 돌리잖아요. 왜 돌려요?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찍찍찍찍하고 뭐 잡음이 나고 잘 안 들리잖아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나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으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파수를 다 맞춰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려주세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들려주세요. 그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워낙 헛되니까 이 세상을 헛되지 않도록 살고 살게 헛됨을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앞에 딱 펴놓고 잘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헛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하세요.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주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다 같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본문은 원문상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 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말 성경 번역 내용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호해요. 막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쳐줍니다. 손바닥 보듯이 무엇이 영혼이며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영광, 누구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들고 그 영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이 뭡니까? 요즘 말이죠. 한국 이 교회 안에 천국 열풍이 막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꿈을 꾸다가 뭐 환상을 보다가 뭐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보고 뭐 들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 사람들의 비디오, 그 사람들의 테이프가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막 천국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린 교회는 워낙 잘 지도를 해놓으니까 그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도 뭐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세상처럼 빈부격차가 참 많더래요. 세상에 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어린이 천국이 있고 수용소 천국이 있고 개발지역 천국이 있더래요. 개발지역 천국이 아마 강남인가 봐요. 참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지금 야단을 친다고 말이에요. 내용이 너무 천박하고 세속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세상에서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우리 인생 나그네길의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쉴 본향이에요. 허물을 말끔히 걷어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씻어주신다. 사망이 다시는 그곳에 따라오지 못한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곳에 없다. 그러면 벌써 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대충 우리는 다 짐작하지 않아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윤희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분은 암 때문에 오랫동안 투병을 좀 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병과 싸우면서도 항상 명랑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괜찮으면 항상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가셨는데 그 따님이 너무너무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은 꿈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두 사람이 구름 위에서 만났어요. 굉장하죠?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면 신나죠. 구름 위에서 엄마하고 만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뺨을 어루만져주면서 애야. 여기는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어머니를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잠깐 천국의 그 기쁨을, 영광을 살짝 커튼을 제끼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이하를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요. 헛된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헛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천국에는 가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새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영혼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모호할 수가 없어요. 헛된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를 않아요. 뜨거워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모해요. 간절하게 사모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목이 빠져라 하고 사모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주시는지 아세요? 세상은 헛되다. 헛된 세상의 영광에 잘못하면 우리가 쏟고 다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헛된 세상에서 다치고 쏟고 절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헛되지만은 우리가 모두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데 왜 세상에서 주노기대로 삽니까? 내가 작은 집에 살면 어떻고 내가 좀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땠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초라하면 어때요? 못났으면 어때요? 머리가 좀 둔하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헛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성공하지 못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자의 모습이니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헛된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라고 선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12절을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는 말을 바꾸면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보람된 것이냐 하면 나은 것이 없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헛된 세상 잘못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을 모시고 살면요.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호하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나중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뭐 테레사 수녀처럼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큰 선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큰 선을 행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큰 선만 선이 아니에요. 작은 선도 선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작은 선도 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세상을 보람되게 살려면 이 작은 선을 날마다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감사할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 알게 모르게 선을 많이 행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땀 흘려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들고 나오잖아요. 그 헌금을 주님께 바치는 그 자체가 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헌금을 여러분이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전단수로 고생하는 사람 얼마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다가 주변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어려운 사람 보면 남모르게 단 만원이라도 그들을 도와주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이게 다 선한 일이죠. 다 선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표정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밝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저는 연병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생들을 내려다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석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연병과기대는 북한 사정에 아주 정통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북한요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일불만 있으면요 어린애 하나가 한 달 동안 굶지 않고 연명할 수 있습니다. 일불만 있습니다. 일불이면 얼마죠? 1300원? 1300원만 있으면 어린아이가 한 달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탄식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만강 건너와가지고 참 얼마의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쇼크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를 보면은 북한 어린이를 돕시다 하는 그 부자 칼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것은 캠페인을 좀 교회에서 벌리도록 할 것입니다. 일불만 도우면 어린아이 한 달 살려요. 커피 4,000원짜리 마시는 거 조금 줄여가지고 2,000원짜리 마시면 어린애가 두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세요. 헛된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고 보람되게 사는 비결, 지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을 행하세요. 큰 선 가지고 뭐 요란 떨지 말고 작은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헛된 세상에서 보람되게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요.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에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한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꼭 참 노력해야 되는 실존입니다. 실존적인 기본이에요.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마시며 먹으며 즐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 고역으로 바뀌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을 둘러보면은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행복한 사람에게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일한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적당하지 않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날마다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눈만 뜨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증을 내고 거기에는 아무런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은 이거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걸로 가지고 인생의 기쁨을 못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고 튀어나가죠. 더욱이 여름철 같은 때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평범한 삶을 전부 그냥 뒤로 밀쳐놓고 그냥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누비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느냐, 더 기쁜 것이 없느냐, 더 재미있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느냐 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인격도 팔아먹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못된 짓도 하고 베레벨 짓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현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일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고 평범한 일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시하는 너무나 하찮은 일로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는 말을 바꾸면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평범한 일들, 작은 일들을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선한,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주변에 깔려있는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큰 것에만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려한 것에만 하나님이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화려한 것들을 손에 쥔 사람만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했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날마다 그냥 반복하고 날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에게다가 기쁨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 범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걸 놓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된 세상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기쁨을 담아놓으셨느냐? 시시한 것들, 소박한 것들,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일하듯이 날마다 반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기쁨을 담아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날마다 얼굴을 맞대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평범한 것들이죠. 적당하게 잘생긴 아내, 그렇죠? 예. 그리고 밉지 아니할 만큼 괜찮은 남편, 예? 그렇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대견한 자식들, 그렇잖아요? 제 표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삽니다. 사는데 그건 뭐 맨날 만나고 맨날 보고 하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를 않죠. 그런데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어린애 볼 때, 아, 원하는 것만큼 썩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이 자식 나에게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매일 오고 가는 길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죠. 그 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살피면서 걸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지나가면서 무심코 자주자주 눈이 가는 나무가 한 그루도 있지 않아요? 그 나무 한 그루를 쳐다보면서 참 그래도 저 나무 잘 자라고 온유월에 녹음이 너무 싱싱하네 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갑자기 내 귓전을 울리는 매미의 노래소리 들으면서 벌써 여름이 왔구나, 하나님 참 고맙네요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거짓말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기쁨은 뭐 요란하고 뭐 유명하고 뭐 사람들 뭐 틈에 소문난 그런 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시한 것들,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 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다 담아주셔서요. 이런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작고 평범한 것들 안에 기쁨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현대호에 벌써 최근 호에 말이죠, 그 사실을 밝혔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요. 젊으면 행복할 거요. 머리, 얼굴 잘난 얼짱이가 행복할 것이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요.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10% 내지 15% 이상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짱이라도 아무리 뭐 돈 많아도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80%는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돈이 많으면 약간 편해지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뭐 솔직히 우리의 경험으로도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생 한두 번 맛볼까 말까 하는 터질 듯한 기쁨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작고 평범한 것을 가지고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따라하세요.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다시 한번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이
행복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 말. 막 1년에 한 번씩 까무라지듯이 좋아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매일매일 작고 평범한 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 느낌이 자꾸 축적이 될 때 그때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통해. 아 그렇겠다. 고개도 끄떡끄떡해.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받아들이는데 근데 실상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고민이에요.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니까 거기에 감사가 잘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동문학가 고연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미 중년 작가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하반신을 못 쓰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보면서 참 뭐 마음에 좀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장애 없는 남편이 되어 평범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장애가 없는 남편이 되면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고 그런 글을 쭉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장애인이 되지 않는 장애가 없는 남편이 되는 것이 그렇게 고연옥 씨에게는 행복한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 건전하게 걸어다니고 할 것 다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잘 못 느끼고 하루를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안아주는 거, 막 업어주는지는 모르지만 안아주는 거, 참 그래도 정말로 사랑해서 등어리를 두들겨주는 거, 그거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너무나 그냥 시시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니까. 우리는 아내가 시장 봐오는데 무거운 바구니 옆에 가서 같이 들고 걸어오는 그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시시하다고 보잖아요. 형광등 갈아주는 거 우리는 뭐 얼마든지 갈아주죠.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장애인 남편이 볼 때는 너무너무 큰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보지 못할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참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명훈 씨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세계적인 지휘자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는 밖을 나가봐야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몰라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면은 흔히들 보듯이 더 즐길 수 있는 무엇을 추구하다가 사고를 칠 만도 한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저는 한 16년 전에 알았어요. 로마 이태리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인도하던 교회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바쁜 연주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틈틈이 집회마다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셔. 그래서 야, 이 양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지켜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그가 최근에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는 이미 50대의 남자입니다. 자기보다도 5살 연상의 부인하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부인이 그렇게 뭐 절세 미인이 아니에요. 평범이에요. 그런 부인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가 쓴 글이 저를 참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나는 이들이 내 인생의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 가족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나는 내가 음악가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지휘자라는 사명감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는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헛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소박하고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가족들, 그 소박한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9장 9절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9절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정명훈 씨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쁨을 얻어내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행복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헛되지만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삽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정리합시다. 이 세상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헛됩니다.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헛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좀 더 밝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헛된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이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기쁨을 담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여름 아무리 더워도 더운 것처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오 목사님 잘 말하는 것처럼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에 살지만은 헛된 세상에 속아서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람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속에 기쁨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